안녕하십니까. 송영경제연구소장 정대영입니다. 오늘 주제는 한국 경제의 미래입니다.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까? 한번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한 일주일 전쯤에 2019년 1인당 국민소득을 한국은행에서 발표했습니다. 32,115달러. 이게 지난해보다 한 1,400달러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지금 32,000달러의 국민소득은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예, 인구 5천만 명 이상, 그 상당히 꽤 큰 나라죠. 인구 규모로. 이런 나라 중에서는 우리가 세계 7위, 그러니까 G7. 얼마 전에 뭐 우리 한국이 G7에 초청하느니 마느니 갖고 얘기도 됐는데, 실제 이렇게 보면 G7 근처에 와 있는 겁니다. 일곱 개 나라 한번 볼까요? 1등이 미국, 2등이 독일, 3등이 영국, 프랑스 정도 될 거예요. 그 다음에 5등이 일본, 6등이 이태리, 7등이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상당한 수준에 지금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한국의 달러 기준 1인당 국민소득 추세를 간단히 살펴보면, 1994년에 우리가 이제 만 달러를 돌파했어요. 그 이전에 우리가 1953년에는 한 60달러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엄청난 빠른 속도로 우리가 올라온 거고요. 2017년에 이제 3만 달러 고지에 올라서고, 2018년에 33,500달러,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32,000달러로 한 1,449달러가 떨어졌어요. 그럼 이제 2020년인 금년에 어떻게 될까? 아마 금년에는 지금 마이너스 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가도 별로 오르지 않고 뭐 등등, 그리고 환율은 오르고 해서 아마 3만 달러 근처에 있을 거예요. 잘하면 3만 달러는 깨지지 않고 3만 달러는 상회할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도 뭐 한 1,500달러에서 2,000달러 정도를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후인 2030년에는 어떻게 될까? 한번 상상을 해보죠. 달러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은 국민의 생활 수준이나 한국의 대외 위상, 아까 뭐 우리가 지금 세계 7위의 고소득 국가라고 했는데 그런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대외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능력, 즉 우리가 에너지나 식량을 수입하고 좀 약간 풍족하게 해외여행도 좀 다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론 이제 뭐 우리가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고 나누는 기준은 이게 주관적인 기준이,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 기준 소득도 높아야 되고, 문화 수준도 높아야 되고, 정치체도 안정돼 있어야 되고, 민주주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좀 많이 있지만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이제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2030년쯤에는 어떻게 될까? 지금부터 더 많이 좋아질까? 그리고 또 나빠질까? 이런 것을 한번 고민해 보면,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달러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의 결정 요인은 경제 성장률, 물가, 그리고 대미 환율, 환율이죠. 그 다음에 인구수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결정을 해요. 이것을 대략 내추할 수 있다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제 변수, 경제 현실들의 미래를 예측할 때, 그것이 잘 알기 어려울 때는 이것이 무엇이 이 경제 변수를 결정하나 이제 결정해보고 그것을 분석해서 생각해보면 조금은 편할 수 있습니다. 자, 인구는 우리가 아마 대략 2030년경, 10년 후는 대략 나와 있어요. 거의 맞을 겁니다. 통계청 장기 임기 추계 보면 지금하고 비슷하게 한 5,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의 맞을 것 같고, 성장은 어떻게 될까? 아마 지금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한국의 성장률이. 이것도 지금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가도 지금 안정돼 있고, 좀 가끔 디플레 위험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물가가 좀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계속 저물가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단지 하나 좀 걱정거리가 있다면, 과거 10년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긴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 현재 지금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이 잘못 운영돼서 물가가 크게 오를 가능성도 아주 적지만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된다. 그렇지만 대략 크게 본다면 성장률 떨어지고 저물가도 계속 될 것 같다. 다음에 이제 환율인데, 환율은 가장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환율은 굉장히
요인이 많아요. 남북 문제도 포함하고 우리 경제 능력도 포함하고 물가도 포함하고 여러 가지가 부동산 가격까지도 우리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알기는 어렵지만 지금 우리가 경상수지 흑자가 지금 조금씩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조금 수출도 좀 환경이 나빠질 것 같고 경상수지도 좀 줄어들 것 같다. 흑자가. 그래서 환율은 지금 조금씩 우리가 오르고 있는데 지금보다 조금 더 빨리 아니는 아니지만 조금 더 빨리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물가가 통화 재정 정책이 잘못됐을 때 아주 크게 잘못됐을 때 크게 오를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물가가 크게 오르면 환율은 더 많이 오른다. 그러면 1인당 달러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은 더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머리에 그리고 한번 10년 후를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2030년에 1인당 국민소득은 이걸 추정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한 3만 뭐 3천 달러, 3만 2천 달러 수준인데 지금과 같은 비슷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면 적어도 10년 후에는 제가 볼 때는 한 3만 7천 달러, 4만 달러 정도 수준은 되어야 왜냐하면 물가가 조금씩 오르는 거기 때문에 되어야 우리가 지금과 비슷한 체감할 때, 느낄 때 지금과 같은 생활 수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위상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조금 뭐 계속 우리나라를 추격하는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될 것인가? 제가 한번 이곳은 약간 앞에 조금 앞에서 보여준 이런 저기 그 이런 인구나 성장률, 환율, 물가 같은 것을 한번 이렇게 추정을 해서 시나리오를 만들어봤습니다. 낙관적인 시나리오, 한국 경제가 굉장히 잘 되는 경우, 중립적인 시나리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나가는 예상되는 경우, 그리고 비관적인 시나리오, 잘못 운영됐을 때 이 세 가지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10년 후에 한국 경제의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 정도 될까를 보면은 낙관적 시나리오, 잘 됐다고 봤을 때가 한 36,500달러. 그리고 그냥 평균적이었다고 볼 때 31,500달러. 그리고 잘못되면 한 28,500달러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가요? 적은가요? 별로 안 많죠. 지금, 우리가 지금 쭉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 60달러에서 만 달러를 넘고 2만 달러를 넘고 3만 달러로 지금까지 성장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더 이상 성장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10년 후. 그리고 그 20년 후, 30년 후는 더 나빠지죠. 왜냐하면 한국 경제에서 가장 경제 성장이 가장 중요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줄잖아요. 고령화되면서 그러면 경제의 성장 능력도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우리가 지금 정도의 생활 수준 국가 위상을 유지하려면 한 3만 7천 달러, 한 4만 달러 정도 되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보다 못하거든요. 그럼 젊은이들한테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2019년, 20년, 지금이 가장 잘 살았던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가 지금 코로나 대응 같은 걸 잘하고 우리가 지금 우리보다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미국, 일본, 유럽들이 막 이렇게 막 우왕좌왕하는 걸 보고 나서 우리가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지만 현재까지 그런 자부심을 느낄만 하지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G7에 왔지만은 실제 앞으로는 낙관하기 어렵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국 경제의 미래를 한번 종합해보면 미래는 저는 이제 결정 문제는 아닙니다. 미래는 매일매일 지금 우리가 하는 선택, 오늘 우리가 하는 선택에 따라 미래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느냐, 어떤 소비를 하고 어떤 투표를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일을 하느냐 그런 것들이 모여져 갖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나라가 형성이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은 계속 바뀔 것이기 때문에 미래도 바뀝니다. 당연히 그렇지만 지금까지 해온 과정을 쭉 본다면 우리 미래는 잘하면 지금 일본이 계속 쇠락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보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쇠락하고 있는 일본은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성기 일본은 1980년대 말 1990년대입니다. 이때 일본은 못 미칠 것 같습니다. 일본은 1995년이면 얼마 전입니까? 한 25년 전 얘기입니다. 그렇지. 25년 전에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를 넘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3만 3천 달러, 2천 달러에서 막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그리고 세계 제2의 경제대국 지위를 2009년까지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은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성장하기 전까지 일본이 세계 제2의 경제대국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당시에 1990년대 이렇게 일본이 잘 나갈 때의 그 수준에는 못 미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합니다. 지금 근데 일본이 지금 쇠락하니까 그건 따라잡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좋아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거 지금 일본이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걸 잘하면 잡을지도 모르는데 그거 갖고 우리가 만족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잘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하면 우리가 참 가끔 그냥 우스갯소리를 많이 하는 그리스나 아르헨티나의 길을 갈 수도 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르헨티나가 1900년대 초 에는 세계 뭐 아까 G7 정도에 되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국민 소득이나 이런 경제 통계들이 대부분 1940년대 이후에 생겨진 통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거에는 어떤 경제 상황을 경제 통계로 경제 지표로 정확히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럴 때는 그 상황을 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당시를 묘사한 소설입니다. 그런데 이 아르헨티나와 관련된 아주 많이 알려진 소설 동화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엄마 찾아 산만리입니다. 대부분 사람들 보셨을 거예요. 그죠? 거기 보면은 그 배경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이 뭐냐 이태리의 중산층의 저 못 사는 중산층입니다. 잘 사는 중산층이야. 못 사는 중산층의 주부가 아들이 두 명을 두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아들이, 작은 아들이 마르코라고, 11살이라고 소설에, 영화책에 나오죠. 그, 마르코라는 아들을 두고 있는, 저기, 중년의 주부가 아르헨티나로 이 돈 벌러 갑니다. 주부가 다른 나라로 돈 벌러 간다는 건 뭐 하러 가는 거겠죠? 가사도우미 하러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가사도우미 하러 오는 나라 사람이 어딜까요? 생각해 보세요. 뭐 중국, 필리핀, 베트남 이런 데서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시에 유럽에 그냥 그래도 뭐 아주 못 사는 나라가 아니었던 이태리가 이태리의 가정 주부가 아르헨티나로 가사 도우미로 갔다는 것은 그만큼 아르헨티나가 잘 살았다는 거예요. 소득이 높았고. 그런데 지금 아르헨티나는 뭐 1인당 국민소득 한 5,000불 이런 정도 만불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금융 위기, 경제 위기 이런 걸 많이 겪으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 100년, 그러니까 1900년대 초에서 치면 지금까지 2020년이니까 한 100년 동안에 또는 50년 동안에 그러니까 아르헨티나가 나빠지기 시작한 게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면 한 50년 전부터 나빠졌으니까 50년 만에 선진국 대열에서 후진국으로 갈 수 있고 또 뭐 한국이나 뭐 또 우리 뒤쫓아온 베트남이나 뭐 중국이나 이런 나라를 보면 이런 나라들도 또 다시 선진국 대열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가 크게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 우리가 이 젊은이들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 게 이게 뭐 참 인간 사회에서 기본적인 일인데 이것은 이 젊은이들한테 굉장히 특별한 일이 되어 있습니다. 결혼하는 것도 특별한 일이고 또 결혼해서도 애 낳는 것도 굉장히 특별한 일이 되어 있어요. 이 평범한 것을 하지 못하는 나라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그냥 평범하게 잘 살고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같이 같은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인 직업간 과도한 보상 격차 그리고 부동산 문제가 해결돼야만 한국 경제의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고 다시 한 10년 후에 우리 경제가 낙관적 시나리오를 넘어서 조금 더 전성기의 일본도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